새학기를 앞두고 교과서를 봤던 설렘 기억하십니까? 이제 막 학부모가 된 분들은 초등학교 입학식에선 자녀의 모습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돼 안타까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예고되면서 설렘 가득하던 새학기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교과서 배부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선생님과 대면한 새내기들의 표정까지 코로나19로 달라진 새학기 풍경을 OSTV가 전해드립니다. 교문 앞 드라이브스루 표지를 따라 차량이 학교 안으로 진입합니다. 차창을 열어 교직원이 제공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반과 이름을 말하면 미리 준비된 교과서를 가져다 줍니다. 연회 같으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왁자지껄했을 교정. 하지만 코로나19로 요즘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택배 또는 드라이브스루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된 데 반해서 올해는 1학년은 택배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고요. 2학년과 3학년은 학년별, 학급별로 시간을 나누어서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워크스루 방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여의치 않은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미리 학년별로 교과서 꾸러미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교과서 세트입니다. 이렇게 교과서는 물론 특별활동 과제물, 입학선물은 물론 오산시가 학생들을 위해 자체 제작한 따스마스크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입학식마저 취소되고 엄마와 함께 텅 빈 교정을 두 번이나 산책했다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과서에 입학선물까지 받아든 아이는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조른 끝에 선생님과 수줍은 첫인사까지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예원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잘 지내고 있어? 선생님 많이 보고 싶었거든. 그치? 코로나 빨리 끝나가지고 선생님이랑 만나자.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세 번이나 연기되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까지 맞이하게 됐지만 대부분 의연하게 대처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애로점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한테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개학이 조금 미뤄지는 거는 되게 공감했고요. 선생님께서 동시도 올려주시고 아이들이 학습하게끔 이제 지도도 해주시고 온라인이었지만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아이들 즐거운 학교 생활 누리게끔. 코로나19로 예년과는 180도 달라진 새학기 풍경. 드라이브 스루로 교과서를 받고 교실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야 하지만 새학기를 맞이하는 설렘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